자,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스포티지 2016년식 차량이고요. 이 차, 우리가 내외장 케어도 겸하고 있고, 각종 튜닝, 가죽 튜닝, 인테리어 다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뭐, 새 차는 굳이 유튜브에 이제 소개시켜드려봤자, 일반적인 차량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특수한 상황만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요는 뭐냐면, 이 차는 일주일 전에 깜빡하고 뒷창문을 열어놨답니다. 근데 밤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부산에. 그날 엄청난 양의 밤새도록 빗물이 들어온 거예요, 차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침수 차량이라 하면은 저지대라든지 범람 지역을 지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침수라고도 하지만 선루프 개방이라든지 창문 개방으로 인해서 위에서 빗물이 들어와서 바닥을 적시고 차체를 적시는 이것도 침수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봐서는 이집 동네가 뭐 전혀 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이 차주분은 그이 사안에 대해서 이 중요함을 아시고 검색 끝에 침수 차량 전문이라고 한 때는 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예. 몇년 전에 부산에 침수차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입차, 예. 센터에서도 뭐좀 약간 곤란한 그런 차들 저희가 다 해서 올 케어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고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그런 완전한 침수는 아니지만 빗물 침수입니다. 빗물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밑에 동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다올 분해해서 과정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물론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나서 말랐을 수도 있겠지만 빗물이라는 거는 약간 그 특유의 비린내가 납니다. 빗물 비린내 약간 그런 냄새 있어요. 비를 맞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냄새가 뭘 뜻하는지. 맑은 수돗물이 아니기 때문에 빗물에도 여러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표면은 말라있지만 이 안에 중심은 다 젖어 있을 거예요. 이 시트도 다 분해해서 다 이렇게 별도의 세척 과정을 거치고 드라잉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렇게 할 거고요. 밑에 있는 플로어 매트 한마디로 카페트도 솔직히 나중에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건조해서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습하거나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되면 곰팡이 같습니다. 100% 씁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플로어 매트까지 교환하기로 하셨거든요. 오늘 그런 이런 영상으로 이런 부분이 표현이 안 되지만 과정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여러분, 스포티지 QL 차량,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제 빗물이 들어온 그 차량이죠. 예, 우리가 과정에 저희가 플로어 매트라든지, 2열의 후석 그 방석 부분, 많이 젖어 있는 부분, 한번 싹 클리닝 해서, 예, 세척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또 차주분께서 맑은 빗물도 아니고, 보니까 어디 뭐, 측면에 대놓으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철판 밑에 싹 한번 클리닝 해드렸거든요. 요렇게 해야 좀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뭐, 하고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 저런 거에 무슨 돈을 저렇게 투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근데 차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 그런 분께는 적합한 영상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진행하면서 디테일링 세차까지 예,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완전 텐션 우리가 한 번씩 튜닝도 소개해드리고 시트도 소개해드리고 각종 우리가 하는 메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특수 우리가 세차를 비롯한 플로어 매트 교체, 예, 그리고 이제 디테일링 세차까지 이 텐션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거뭐 디테일하게 카메라 앵글 갖다 대주세요. 이런 거뭐 먼지 하나 없습니다. 이런 거. 왜냐? 다 이거 칫솔로 다 팝니다. 브러쉬로. 하나하나 요소에 있는 이 조립되어 있는 접합체, 이 접합체에 있는 틈새를 전부 우리 대상의 포커스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를 브러쉬로 없어질 때까지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세차라고 하면은 뭐 타월로 닦는다 이 수준인데, 뭐 그런 수준의 세차는 저희는 시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수준의 세차를 넘어서 우리는 무조건 브러쉬로 케어를 합니다. 틈이란 틈은 다 봐드려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뭐 선크림, 화장품 이런 얼룩까지도 다 모두 제거를 하고, 예, 그래야지 이런 텐션이 나옵니다. 텐션이 다 하고 나서 실내 풀, 예, 드레싱 코팅까지 진행한 모습이고, 영상에서 비교샷 나오죠. 그리고 또 콜매트는 엄연히 정품 가품이 존재합니다. 뭐 3만원, 6만원 인터넷에 이런 것들은 못 씁니다.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취급을 해봤는데 너무 이거는 뭐
돈 받고 팔기엔 너무 양심이 그래서 다 빼보고 뒤에 있는 정품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튜닝하고 케어하고 동시에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의뢰를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 안에 이제 콜매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제가 직접 재단하거든요. 이 한번 봐주세요. 예, 기성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 옆으로 풀 확장돼서 꽉 낑겨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절대 밀리지 않고 그리고 20mm입니다. 12mm, 16mm, 17mm 엄청 많습니다. 20mm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완벽하게 세차 바로 재탄생됐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뭐 트렁크도 뭐 엄청나게 오염이 많았는데 케어하고 이런 틈도 보면은 다 이렇게 케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하거나 주차하거나 이래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뭐 화단 옆에 대놨는데 개미가 수십만 마리가 차 안에 유입된 경우도 있고 뭐 쥐가 들어와서 죽은 경우도 있고 뭐 말로 담기에는 좀 약간 좀뭐 거북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전화 주십시오. 결벽지 카케어에서는 가죽 튜닝, 실내 인테리어, 벤츠, 마이너스 옵션 된거 채우기, 실내 리스토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특수 세차, 실내 클리닝도 완전 전문이죠. 예, 일단은 전화 주시면은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이 포트폴리오를 싹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전화 한번 하면은 왜 내가 에코준데 전화를 그렇게 돌렸을까 이런 후회감과 동시에 안도감, 저희를 만났다는. 이렇게 이 사이다 같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확실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